시작된 건가? 하트. 하트. 오, 누가 제일 먼저 했어? 왜 여기 안 뜨지? 아직 안 돼. 서기 잠깐 들어. 댓글 달려고 있지. 안녕하세요. 와. 일찍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와. 예. 대박. 지금 데뷔곡 55 활동을 모두 마치고 수록곡 테크로 활동 중이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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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제까지 열심히 활동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음악방송이 결방이어가지고 댄서를 안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엔카운트다운이었다면 이번에는 스오파. 아주 재밌어. 재밌어요. 오늘 한번 재밌게 VM을 재밌게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탱크 활동 시작됐잖아요. 띵. 어때요? 재밌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의상도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하면서 너무 재밌고 이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또 반응들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데뷔 트레일러로 탱크라는 곡이 공개된 만큼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음악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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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춤출 때 소비되는 에너지만큼 그런 거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끝! 네. 끝! 다들 우리 이제 데뷔한 지 쇼케이스를 저희가 3월 1일에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딱 한 달이 됐는데 다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시간이 너무 맞아요. 너무 빨라. 맞아요. 진짜 빨랐어. 진짜 빨랐어.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그때는 안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 맞아요. 완전 맞아요. 내일이 안 돼. 데뷔 활동이라니. 데뷔 활동이 끝났다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제 2의 지니가 될 차례인가? 맞아요. 그 연습생 쇼케이스도
오디션을 통해서 보고 올라가서 관객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 연습생 쇼케이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막 나는 상수 하수가 뭔지도 몰랐어 사실. 그래서 트럼프도 알고 마이크도 네. 맞아. MR도 녹음해보고 맞아요. MR 백킹 보컬. 백킹 보컬도 녹음해보고 해보고. 맞아 무대에서 미팅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맞아. 저희가 무대에서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많이 했는데 진짜 완전 재밌었어요. 연습생 쇼케이스 때 진짜 짜릿했는데. 연습 쇼케이스 와. 다들 기억나요? 그때 막 호응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막 맞아. 저는 또 연습 쇼케이스 처음 할 때는 진짜 떨려가지고 처음에 막 진짜 엄청 떨려가지고 더 심장이 떨리고 진짜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막 난리 났었어. 나는 우리 단체 무대 할 때. 그때 근데 너무 멋있었어. 기억나요? 단체 무대 할 때 너무 흥이 진짜. 저는 단체 무대 할 때 진짜 재밌는데 그 개인 무대 아니면. 팀 무대 그때가 더 떨렸어요. 단체 무대 할 땐 막 홈 엄청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그때 다 같이 하는 무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막 맞아. 딱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뒤에서 와! 맞아요. 짜릿하게 진짜 아직까지 열기나 기억이 나. 그 공기가 진짜. 그리고 이제 무대 딱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준비했을 때 힘듦과 즐거움과 그런 게 다 모여져가지고 막 울컥하는 긴장했었어. 우리 긴장 풀려고 잊을 맞아. 수 없는 순간들이었지. 아 진짜 좋았는데 이제 그때는 약간 카메라를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관객분들과 내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맞아요. 공방으로 하면 카메라 어디서 봤다. 어디 갔지. 나 진짜 선배님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꼈어. 맞아요. 처음에 진짜 적응 안 됐어. 맞아. 엄청 익숙해. 우리 막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맞아. 쌓이면서 더 잘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멋있게 하고 싶어요 선배님들처럼. 맞아. 진짜 선배님 잘 보시죠. 맞아요. 완전 쉽게 하시시길래 맞아. 맞아요.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누군가가 translate 해달라고 했는데요. Somebody asked me to translate. Right now we are talking about our trainee days and when we were preparing for showcases. About how nervous we were and how much adrenaline we felt after going on stage. Isn't that right? Yes. Yay! Wow. Yeah. Perfect. Wow. Yeah. I'm sorry. I wish there was like a live translator. That'd be so cool. So like as soon as we talk, it could be 바로바로 straight away translated. 바로바로. But unfortunately, it's sing-bang. It's live, so. Yeah, no subtitles. I'm sorry. You're not there. Thank you. Yes. Yeah. 또 약간 연습생 때는 월평도 보고 아까 말했던 연습생 쇼케이스도 하고 또 하나 더 있었어. 그거 자유월평. 자유월평. 저희끼리 연습생들끼리만 하는 약간 쇼케이스인데 약간 작은 버전. 엄청 작은 버전. 가족분들이랑 지인분들만 따로 초대해서 하는. 네. 맞아. 그런 거 있지. 이런 연습실에서 하는 거. 맞아요. 꾸며놓고.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왜냐면 그거는 팀으로 공연을 하는데 다 저희가 안무를 짜고. 맞아요. 녹음 이런 것도 아예 없이 생라이브로 했어요. 원래 다 생라이브긴 하지만. 네. 맞아. 백킹 보컬도 없었고. 맞아요. 백킹 보컬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아 그리고 파트도 우리끼리 나누고 선곡도 우리끼리 하고 막 맞아 안무 짜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 맞아요. 안무 짜는 게 힘들었어. 아 나 그거 진짜 힘들었어. 그 프리스타일 맞다. 우리 항상 무대 끝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각자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면 거기서 프리스타일로 막 춤추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인들이랑 분들 앞에서 이제 프리스타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활동 공연이 끝나고 연습생들이 다 무대 앞으로 나와요.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준비해주신 무작위 곡으로 맞아. MC분들이 이름 호명하면 저희가 앞으로 나와요. 이름 호명하면 바로 나가서 춤을 춰야 돼 그냥. 예, 춤에 약간 자신이 없어도 어떻게라도 춰야 돼. 나 리듬 이름 불려줬거든. 맞아. 나서 웃기기라도 해야 돼. 맞아. 머리라도 돌려야 돼. 맞아. 내가 아는 것만 해. 그냥. 그때 진짜 떨려요. 와. 진짜 막
아니니까. 맞아. 그, 그게 이제 아 내일 불리면 어떡하지? 다음 불릴까? 불릴까? 그러니까. 아 이 노래 와 아, 이거 하는데 막 그거 맞아. 아 이 노래 제발. 그니까 아 근데 진짜 떨렸는데. 아. 아, 아 지금 생각해 해보니까 가슴이 막 벌렁 막 설레고 막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때 약간 베이가 울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랑 베이가 울었었어요? 저랑 베이가 저번에 그 저희 유닛으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어떤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호면을 네. 안 불려가지고 저랑 네. 일리 언니가 마지막에 꼭 이거는 보여주자 하고 했던 게 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처음 하는 프리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고 울었던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너무 아쉬워 근데 할로윈이었잖아 맞아요 설레고 아 나 할로윈 아 내가 기억이 나는 이유를 알았어 그때 아, 데이 에나벨 맞아 nerve-wracking but important to us and yes last time they and I we prepared to do it together but the MCs didn't call our names so they was really sad that day I was sad too and yeah it was really sad we cried it was very sad but yeah that's freestyle yeah wow yeah w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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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eah. 여기에 근데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부터 뭔가 춤추실 것 같은데요? 라고. 진짜 어떻게? 우리 옷이 약간 춤을 출 것 같긴 하지. 네, 편안한 옷이랑 일연이의 비니 매력적이야. 아, 진짜요? 엄청 예쁘세요. 베이 팬. 감사합니다. 오늘 옷이 좀. 사람들이 막 지금 막 그러네. 다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와. Oh, thank you for translating with us. Like, no problem. I'll try my best. 저희가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제목부터가 스 오빠잖아요. 저희가 예고를 드린 것처럼. 오빠. 뭔가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다 예상을 하고 사실하셨는데 지금 다들 당신들은 무엇인가 춤을 출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얘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눈물 흘렸던 썰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 지금 굉장히 지금 심장이 네.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말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습니다 연습생 때 저희를 긴장하고 두근거리게 했던 그 프리스타일 댄스 배틀을 야. 지금 앤서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즉흥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앤서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일단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놀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겨야죠. 일단 즐겨야죠.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굳어있냐면 진짜 회사에서 노래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처음 들어보고 지금 방금 틀어주, 이제 틀어주시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희 완전 그래서 지금 앤서들 앞에서 맞아. 이상한 춤 출까봐 지금 너무 걱정. 잘하고 싶은데 아, 네. 저희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나 개나리 춤이라도 출 거야. 네. 나는 약간 즐기기만 할까봐 지금 걱정돼.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는 노래. 와 지금 아는 노래가 들어본 노래 나올지 예상이 안 돼. 갑자기 더워졌어. 프리스타일
지금 그때 그 감정과 기분이 지금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뻥 떨리고 두근거리고 막 식은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노래가 시작되면 나 진짜 떨릴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에이 아는 노래 안 해. 믹스해주셨겠죠. 아는 노래를 믹스해주셨겠죠. 재밌는 노래들 좀 넣어주셨길 바래. 난 바로 떨린다. 어떡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연습생 진짜. 때 조금 아쉬웠던 점 있던 걸 지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 제 한을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준서 언니야, 이제 아, 베이 언니가 마지막 베이 언니가 이제 울지 않고 아니야? 아, 어? 또 이따가 타이밍 잘 봐서 타이밍 잘 봐서 노래 뭐 할지 모르니까 그니까 아 떨리네 어느 노래 하게 될지 그러니까 각자 어울리는 곡도 있고 그러겠죠 뭐. 맞아요 엄청 엄청 다양한 곡 넣어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떨린다 덥다 아니 저는 믿습니다 좀 좋은 곡 골랐을 거라고 맞아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니 연습생 때 이런 프리스타일이 그렇게 노래만 틀고 하는 거 처음이라고요 프리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토할 것 같아요 아, 심장 토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떨려요 근데 프리스타일 할 때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진짜 즐기기만 하면은 네, 괜찮아요 저희가 잘 놀긴 또 잘 놀기 때문에 맞아요 즐겨보도록 여러분도 같이 프리스타일 네. 같이 해주세요 저희 같이 여러분 진짜 해주세요 댄서가 되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 여러분 불 끄시고 지금 빨리 불 끄시고
time I feel you, let me know. Every time I see you, let me know. But the plan and see, just let me go. I'm on my knees when I'm begging, cause I don't wanna lose you. Yeah.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마이크 들고 있는 거. 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너무 좋다. 와 감사합니다.
점점 이제 몸이 풀리고 계신데 그 중간에 저희가 끄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죠? 아 그렇게 그죠? 네. 그날 이렇게 점점 했는데 저희 갑자기 끝내버렸죠. 그죠? 미안하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빨리 몸에 다시 하트 차고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 오셨죠?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연습에 정말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 노래 라이브 연습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인터넷 세상에 길이 날뭐 아직도 레전드 영상을 남겼대. 뒤에 댄스 하면서 라이브 하는 거 같아. 맞아. 와, 맞아. 진짜 대박이에요. 원, 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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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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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거 끝나면 진짜 맨날 브릿지! 아, 브릿지. 브릿지 때문에 딱 고음을 하고. 와, 언니, 언니만 기억하고 있던데? 맞아요.
이야기 토크 토크. 지금 너무 뜨거워. 모든 게 다 뜨거워 지금 반응이. 좋아요.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다. 오랜만에 프리스타일해봤어. 네. 아 계속 소피 소피 루비가 내 머릿속에 매서. 저도요. 소피 소피 루비. 재밌죠? 그 노래 재밌죠? 완전 완전 좀 재밌어. 언니들의 앙칼진 엉덩이 흔들기. 여러분들도 더우시죠? 바빴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울 수도 있죠. 여러분들 더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아. 와. 바로 추자. Oh wait, English. As soon as I started dancing.
많이 보러 조회 많이 했어. 일단 스피치레스 제일 대표적. 스피치레스. 네. 어디였지? 제일 마지막. 자넬모네님. 맥미츠. 와우. 의자 사용했죠. 맥미츠. 와, 그거 진짜. 나 그거 너무. 근데 진짜 좋아했어요. 오. 맞다 맞다. 맞아요. 그리고 규진이랑 그 쇼케이스 규진이랑. 아무튼 규진이랑 퀴즈팀 했었는데 그때 덤블런트. 아 퀴즈팀 귀여워. 맞아 퀴즈팀 귀여워. 맞아. 그런 걸 그때 니즈 선배님들이랑 했어요. 아 맞아요. 그 리 선배님이랑 리만 선배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맞아요. 덤블런트. 저도 퀴즈팀이었어요. 맞아요. 저 사랑 팀이 저희 처음 접었을 때 퀴즈팀이었어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퀴즈팀 해야죠. 아 맞아. 아 뭐지? 막 그때 막 캐니솔 맞아 했었어요. 짱게 엇갔다. 딱 그때 내가 넘어간 거예요 여자친구. 이 이름부터 너무 귀여워 캐니솔에. 아 근데 나 우리 키스팀 겹쳐본 적 있잖아 그때. 그쵸 맞아요. 딱 우리가 여자친구 넘어가기 전에 애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겹쳤어요 키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랑 규진이랑 네네네 맞아요. 아 지우 있었나? 아 아니요. 아 없으면 언제요? 저 우리 랭매지 그때 제가 딱 들어왔어요. 아 그쵸 맞아. 회사가 관객석에서 보고 있었어. 근데 제가 회사 그래서 관객석에서 그거 제 첫 쇼케이스 맞아 첫 쇼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때 듣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4년 전이네. 그때 저희가 딱 키스팀 겹친 거 그러네. 와 첫 쇼케이스 여자팀이었던 것 같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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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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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나. 와 나는 맞아 맞아 난 엠빅스 외에는 키즈팀에서 제외된 적이 없는데. 저도요. 지가 귀여워서 그래. 저도요. 저희도 꼭 같이 음반도 같이 했어요. 우리들 같이 했었고 혜원 언니랑 같은 팀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 저도요. 막 너네 그런 그 말했던 기억 나. 네. 진짜 상상을 못했어. 왜냐면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도 혜원 언니가 엄청 냉미너처럼 완전 얼음 같았어. 저는 얼음. 나는 너 회사 들어왔을 때 중3이었거든. 근데 누군가 맞지? 지우 누나는 그때 지우가 더 어렸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중3이면 중2였나? 중2야? 중2? 설륜이 쇼케이 못 들어서 아쉽겠다. 맞아요. 듣고 싶었는데. 아숙. 누나 설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딱 크리스마스 자유 맞아요. 저 들어오고 바로 그 월평 봤어요. 맞아. 기억나. 아니 우리 막 한참 바쁠 때 구경하고 있던 거. 설륜! 아 지금 첫 프리스타일 한 거잖아. 와! 엄청 잘했네 그러면. 오. 뭐야! 아, 왜 이렇게 대단해! 생각해 보니까 설륜이 지금 첫 프리스타일인데 어땠어요? 너무 처음 했을 때 긴장됐거든요. 근데 점점 흥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와 설륜 언니가 흥이 오르는 것도 어? 아까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이 사이에서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잘 나왔다.
봐, 뒤에도 써있네. 맞아요. 이름이 써져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모를까? 아, 누구 뽑지? 다 잘했는데, 진짜. 나는 정했어. 저도 정했어요. 아, 잠깐만, 저는. 저도 정했어요. 저도 정했습니다. 조금. 다들 잘했어. 키 나도 정함. 오케이, 그럼 저도. 아, 잠깐만. 아니요, 저 안 정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릴리언이 시간, 고민할 시간 주자. 신중하게. 아, 네, 저 골랐습니다. 다들 정했나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짠 하고 뒤집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스오오파 일곱 명의 바이트 저지가 정한 댄스 배틀의 우승자를 가져볼 아시간입니다.
제 색깔 레인보우. 와. 말주노초 반도. 아 말주노초 반도. 만드는 거 하면서 같이 덕후도 하다 하는 거 다 같이 놀러 가고 막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 곡으로 막 천천히 틀고 하는 거나 뭔가 2배속으로 해가지고 춤추던가 하트 바꿔서 하트 바꿔서 와우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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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보여드릴 게 많아요 아직. 맞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하고 싶어요. 저번에는 노래, 예. 이번엔 춤. 다음은 랩인가? 대박. 하우리. 우리 이제 쇼미더 엠믹스. 쇼미더 엠믹스. 야오. 와, 랩 배틀 하는 건가? 아, 진짜 웃겨. 우리 뭐 어떡해. 야, 내가 지금 랩을 하지. 예. 에이, 좀 치. 예. 좋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자주 봐요. 봐요. 네, 저희 이제, 자주 봐요. 이제 자주 봐요. 근데 가고 싶지 않지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꿀잠 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꿀잠 예약. 1시간 반 동안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엠믹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시간 순서. 이거 저희 엠믹스 하면은 시간을 건너뛰실 수 있어요. 꿀잠 빨리 가셔야죠. 오케이. 네. 그럼 음악방송 결방특집으로 준비하였소. 아니 말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